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또 개정된 게 있어요. 개정된 거 뭐냐면 요거 하나 교육 개정됐어요. 요번에 없어요. 여기 보충 자료에 나왔는데 요 개정 6월 달에 뭐냐면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수도 교육이 요번에 신설됐어요. 자 보면 소유자, 관리자, 업자는 그다음에 현장 감독은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8시간씩 집합 교육을 하게끔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다. 수도법 시행령에서 관리 교육이 들어왔어요, 새로. 자,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업체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감도하는 사람들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몇 시간? 8시간의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을 한다. 다만 최초로 처음 할 때는 1시간 이내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보충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213페이지 안전관리로 들어갈게요. 자, 안전관리. 안전관리. 아파트 어떻게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거죠. 계획에 의해서 어떤 법의 룰에 의해서 또 대상도 법에서 주어지죠. 대통령령에서 국토부 령에서 지어주죠. 그거를 그 시설물들을 계획서에 잡아서 계획대로 3년마다 조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국토부령으로 하는 게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면 실무에서는 다 하라고 돼 있어요. 다 포함되니까. 근데 이제 법상으로 보면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 주황난방, 발전, 변전,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인양기, 연탄가스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 당연히 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옥상, 계단 난간, 우물, 비상 저수시설, 하수도, 석추, 주차장, 그다음에 옹벽, 전기실, 경로당, 펌프, 기타 어린이 시설까지 국토부령에 의해서 이 대상물들은 뭐하라? 안전관리를 하라. 어디서?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서 하라는 거죠. 자,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설물별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거기 그 사람들의 책임 점검 사항들을 해놔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부령에 의해서 안전관리 기준에 의해서 진단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라.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 이분들이 책임자와 점검을 했는데 이런 기준에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 진단 결과 위해가 있을 경우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보수를 하고 보수는 뭐예요? 관리비로 하겠죠? 수선 유지비 아니면 장기선 충당금을 하겠죠. 이런 것들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서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 뭐 하다 보면 인양기 이런 거 없을 거고 연탄가스 이런 거 없을 거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주차 차단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런 거 조정된 경우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국토부령에 의해서는 안전 기준 진단 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이죠. 이거죠. 이건 국토부령에서 얘기하죠. 자,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섯 가지.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다섯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세부적으로 대상 시설을 보면 이런 대상들은 이렇게 이렇게 점검해 주세요. 다 연에 한 번입니다. 또 연에 한 번, 얘만 연에 두 번, 위생 진단은 연에 두 번. 자, 보시면 해빙기 진단, 석축, 옹벽, 벽면 똑같죠. 세 가지는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교우비, 교량, 우물 비상 저수 시설은 해빙기 진단에 언제?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하라. 그다음 우기 진단은 6월 달이죠. 우기 진단 뭘 담장하고 하수도 담장 넘어지고 하수도 막히는 거. 그다음에 월동기는 뭐예요? 월동기 연중 노수, 연탄가스 배출기 거의 없죠 이거는 그죠? 삭제하죠. 우리는 이거 뺐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주황 집중도 없기 때문에 뺐어요.
어쨌든 중앙집중시, 노출 배관 동파 방지, 그 다음에 수목 보온, 이 네 가지는 어때? 연 9월에서 10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해라. 월등히 진단, 그 다음에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해라.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하겠죠. 그 다음에 승강기는 승강기법에 의해서 하죠. 매월 합니다. 승강기법에 의해서. 자, 변전실, 고압가스, 액화 도시가스, 액화 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 소방시설, 맨홀, 유류 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기계실, 전기실, 어린오리터는 안전진단에 의해서 매 분기 해라. 그럼 점검표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오리터는 어떻게 어떻게 점검하세요? 이런 표들이 다 있어요. 이걸 다 체크해서 하는 거죠. 인양기 뭔지 아시죠? 인양기? 인양기 거의 안 쓰죠. 그 다음 위생진단은 저수시설, 우물, 어린오리터는 위생진단을 해라. 근데 우물도 없고, 그죠? 저수시설도 거의 안 쓰죠. 직수로 다 쓰니까, 지금은. 자, 요 정도에서 안전관리 계획에서, 이거는 뭐예요? 국토부 령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죠. 국토부 령에 의해서 안전관리 진단 사항이에요. 국토부 령에 의해서. 이렇게 1년에, 해빙기는 1년에 한 번. 언제? 2, 3월 때. 우기는 6월 달에 한 번. 월동기는 9월에, 10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 연에 두 번. 이 정도 기억하시고. 이제 그거죠. 해빙기 진단에는 둘,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엉뚱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아니, 틀린 질문.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이거 가로넣기가 나왔죠. 가로넣기. 해빙기 진단은 연 1회 하는데 뭐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월동기 진단에는 네 가지인데 다른 거 하수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뭐 다른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생진단은 연 2회인데 1회 놓고. 질문을 바꾸죠. 요거 자체로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이 질문 여기는 작년에만 안 나왔죠. 19회 매년 나온다 보셔야죠. 안전점검. 자, 이런 사항들을 자, 300세대 아닙니다. 이제 의무관리예요. 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의무관리 대상의 관리 주체는 기능 유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입주자 사용자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야죠. 그죠? 특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만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로부터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이자로부터. 그냥 보통 때 의무관리에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의무관리에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들에게 하라 그죠. 유자격자들한테. 이자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있죠. 16층 말고 뭐 15층 이하인데 그럼 여기는 다 15층이겠죠. 그죠. 15층은 그냥 해도 되는데 15층으로서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그런 사람은 유자격자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등급 받았더니 CD2등급을 받았어요. A, B, C, D 다섯 가지가 있는데 CD2등급을 받았죠. 이것도 뭐라 유자격자가 하라는 거죠.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대상에서. 원래는 우리 직원들 하면 되는 거를 이 세 가지 16층 이상 그 다음에 15층 이하로서 30년 지난 아파트 그 다음에 CD2등급 받은 사람 해당되는 공동주택에는 이분들이 해야 된다. 보면 책임 기술자로서 당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직원인 자, 뭐 중급 이상 고급 인력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보로서 교육받고 시특법 교육받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된 자, 그 다음에 직원인 자, 이분들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관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냥 돈을 주고 하든가 아니면 유지관리 똑같죠. 이분들한테 돈을 줘서 해라. 근데 요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제 소장님이 되시면 요 교육을 받죠. 교육 받고 5일 정도 받아요. 받고 이걸 하죠. 그때는 이제 사가 되는 거죠. 요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데 16층 이상이라든가 15층 이하인데 30년이 됐다든가 등급을 받았을 때 CD2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유자격자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점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면 보고하고 조치를 하죠.
보고, 그쵸? 그 점검한 상황에 대해서 다 보면 점검 리스트가 다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점검하세요?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 점검 결과, 안전 점검 결과, 구조, 설비의 안전이 매우 낮아, 재해 발생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표에 보고해야 되겠죠? 대표에 보고하고 그 사실 통보한 후에 어떻게 해요? 시장 군수구청장에도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의 이용이나 보수를 조치를 해야 되죠. 자, 관리 주체가 안전 점검에 이상이 생겼으면 입주자 대표에 보고하고 입주자 대표는 그 사안이 심각할 때는 어디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까지 보고한다. 그 보고 사항을 보면 이런 것들이죠. 점검 대상, 구조 설비, 취약 정도, 발생 가능한 위의 내용, 그 기타 조치할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죠. 그러고 나면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은 이걸 조사를 해서 이상이 생겼으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보고받았더니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랬을 때는 매월 이래 점검을 하죠. 누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죠. 공무원들이. 그때는 시장군청장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관리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비상연락처를 만들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네 돈을 합니다. 이거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예산은 안전관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는 이 안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해야 되죠.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대충 이해하시죠? 자, 시장까지 가야 되고 시장은 관리자를 통해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됐죠? 여기에 이제 비용들은 뭐가 되겠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교육. 자, 방범 교육, 안전 교육이 있죠. 교육은 각종 사고 예방 방법을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가 한다고요? 실시자가? 시장 군수 구청을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죠. 뭐를? 방범 교육하고 안전 교육을.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누가? 매 4시간씩. 전에는 4시간 이내에 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하고 막 놀러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봤죠?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 계획서에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게 진행이 돼요. 이게.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교육 나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 2회 4시간씩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격증 따고 나오면 현장에서 저를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성 교육도 한 번 또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시특법. 자, 시설물의 안전 유지에 관한 법령에서 또 이제 아까 얘기하는 부분이 뭐 있었어요? 15층 이하인데, 아까 30년 된 거, 그죠? 16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안전 등급 결과 CDE 받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누가? 얘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공동주택법에서는 우리가 하면 돼, 원래. 그런데 16층 이상이라든가 15년 경과해서 30년 지났다든가 CDE 등급 받았다는 경우에는 얘에 의해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유자격자로.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죠. 자, 우리는 뭐죠? 아파트는 16층 이상. 2종으로 되어 있어요. 1종은 없어요, 아파트는.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재도 있는데, 정밀 안전 진단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특법,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16층 이상은 2종 시설물이죠. 요거 하나 또 들어왔죠. 중앙행정장이 인정하고 해제하는 경우. 그런 건 15년 이상 된 거. 이런 것도 여쭤 지적해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특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자, 안전점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점검이에요. 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안전점검 하나 있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점검이 똑같은 안전점검 두 가지가 나와요. 안전점검인데,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있냐면 얘가 있어요. 정밀 안전점검.
시특법에서는 두 가지예요. 똑같은 안전점검인데.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은 하나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전기 안전점검하고 시특법에서 얘기나 전기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법에서 얘기는 안전점검 똑같아요. 관주되는 거예요. 얘가 얘를 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자, 보시면 시특법에서 이야기한 전기 안전점검은 A, B, C의 반기에 일하게끔 됐어요. 아까 여기는 왔는데 우리 공동주택법에서도 안전점검은 반기에 일회씩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법에서 하면 여기서 인정하고 똑같다고 여기 안전점검 한 거로 가름해버려요. 요거는. 그래서 주기가 똑같아요. A, B, C 등급에 한해서는 반기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D, 2등급 받았을 경우에는 사안이 위험하죠? 3회. 연 3회. 자, A, B, C 등급은 안전점검을, 무슨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이에요. 정기 안전점검.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안전점검이고, 얘는 반기에 1회씩 한번 하고, D, 2등급은 3회. 연에 3회. 아까 우리 소독하고 똑같죠? 소독은 300세대에 연 3회죠? 소독 횟수. 예,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뭐죠? 정밀 안전점검은, 정밀 안전점검은, 이렇게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에 따라서 4년에 1회 한 번, 3년에 1회 한 번, 2년에 1회 한 번, 이렇게 좀 바뀌죠.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문제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쪽은. 네. 자, 정밀 안전점검은 이제 장비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업자들이 하는 거죠. 업자들이. 그죠? 업자들이 해서 등급을 매기죠. 이분들이. 등급을 매기죠. 그러면 A, B, C, D, E등 안전진 등급이 바뀌어져요.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노화되니까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것 동시에 4년에 한 번 해야 되고 3년에 한 번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 해요. 정밀 안전점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약간 틀리죠. 진단을 통해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긴급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할 때 행정을 긴급을 요청하는 거죠. 긴급. 자, 안전등급. A, B, C, D, E등급. 아, 이렇게 보죠. 등급에는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아까 있었죠? A, B, C, D. 아까 우리 공동주택 C, D, E등급일 때는 뭐예요? 유자격자한테 점검 받으라 했죠? 그렇죠? 점검에서는 A, B, 반기 한 번씩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보면 A점은 문제가 없고, B점은 약간 경면 결함이 있고, C는 보수가 약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요 부재에 이제 경면 결함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분량은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놀이. 어린이놀이법을 보면 설치검사. 최초 아파트에 설치검사를 하죠. 설치됐으면 설치검사를 하죠. 네,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 시설을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되나? 안전검사 기관에 우리나라에 8개가 있어요. 8개 기관에다가 설치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받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준거 끝나면 우리가 인계 받죠. 그렇죠? 이게 설치 검사죠. 그리고 나서 그 설치 검사 끝나고 우리가 인계 받으면 이제 우리 뭐예요? 정기 검사합니다. 뭐냐? 관리 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 시설이 기준대로 되어 있겠지 당연히. 그죠? 됐으니 적합한지.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이 기간 설치 검사했던 기간에다가 8군데에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죠. 어디서 와주세요. 검사해주세요. 어디서 와서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요때 모래소독 타고 여러 가지 다 해요. 요 이야기죠. 2년에 한 번씩 정기 시설 검사를 한다. 설치 검사는 최초. 안전검사기관에다가. 보면 무슨 협회, 장애인협회, 무슨 협회, 환경연합협회, 그런 협회 쪽에서 많이 요걸 해요. 그래서 그런 8군데에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안전점검과 진단. 여기도 또 안전점검 나와요. 여기도. 안전점검 지금 3개 나오는 거예요. 공동주택법에서 안전점검 나왔고, 시특법에서 정기 안전점검 나왔죠. 거기서 여기서 또 안전점검 나오죠. 여기는 뭐예요? 월 1회. 저쪽에서는 반기 1회죠? 반기 1회. 안전점검은 여기는 월 1회죠. 안전점검은. 매월 하는 거죠. 매월. 지금 다 전산으로 해요. 전산으로. 전산으로 열면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체크 하면 상태 양호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 이렇게. 자, 월 1회 뭐
다섯 가지에서 하나 더 추가지 여섯 가지. 이게 가로눕기 이번에 작년에 나왔잖아요. 주관식으로. 이거 못 말, 그거 쓰기 힘들죠. 이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번에 안 나오겠죠. 지문으로 나오겠죠. 이제는. 뭐, 연결 상태. 그렇지 않아요. 고리 같은 거 연결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냐. 기본이잖아요. 그죠? 연결 상태. 그 다음에 노후 정도. 노후 정도. 그 다음에 변형 상태. 변형 상태. 청결 상태. 그 다음에 안전 수치 등에 대한 표시 상태. 그 다음에 위험물. 뭐예요? 뭐, 목 같은 거. 그죠? 위험물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탈락됐는데 뭐 깨져가지고 철근이 튀어나와서 아이들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물이 존재하는지 요 여섯 가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우리가 월 1회 한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이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판정 나오죠. 누가? 우리가 관리주체에서 하죠. 양호냐, 요주이냐, 요술이냐, 이용금지냐라고 이제 판정이 나오죠. 그러면 안전점검 일지에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죠. 양호 괜찮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양호, 요주의, 요술이, 위험금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죠. 그랬을 때 이거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주체에서는 진단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안전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어디? 요주의, 요술이, 요때 요게 생기면 한 달 안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이거죠. 결과물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이용금지라든가 요술이가 됐을 경우에, 위에 갔다고 판단되면, 언제? 1개월 이내에, 바로 안전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죠. 그 검사기관에 나오면, 그 부분에서 검사를 하겠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리주체는 대표 의결을 이야기해서 그걸 수리를 해야죠. 이런 절차죠. 그때 또 하나가 뭐냐면, 요주의나 위해가 생겼을 땐 바로 폐쇄 조치를 해야 돼요. 사용 못 되면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거기 실무입니다. 그렇게 절차가 해서 관리 주체는 이런 점검 결과 이상이 생기면 한 달 안에 안전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안전 관리 보고에 대한 내용 안에 쓰시오. 뭐는 응급처치, 긴급보고, 서면보고, 중간보고. 중간보고란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보고 후에 사고부서 책임자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중간보고를 해야 돼요. 중간보고, 서면을 보고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요거는. 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것. 안전관리 계획에 시설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토부 영위에서 아까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도기 진단, 안전전 진단, 위생 진단 다섯 가지 있었죠. 그게 누가 한다? 국토부 영위에 의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진단 사항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는 1년 매분기 연 2회 나오죠. 진단 결과 뭐예요? 필요 조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립된 장기 수선 계획에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 수선 계획은 여기 필요 없죠, 그죠? 예, 시설에 관한 안전 관리 사항 보시면 안전 관리 사항은 필요 없죠, 그죠? 안전 관리 사항은. 자, 3번에 보시면 안전 관리에 대한 가라앉은 순서를 채우셔요.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채울 수 있을까요? 예? 그죠? 111, 매분기 1, 연 2에, 누가 하죠? 이거는? 세무고시상은? 시도지사가. 이런 거 채우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빙기 진단에는 연 1회 하고,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 교우비, 교량, 우물, 비상저수시설, 담하, 담장, 하수도. 그죠? 그 다음에 연중노숙. 수목보온, 그죠? 수목보온. 여기 기계실에는 어린 놀이터, 그 다음에 저우어 해서 1회. 그 다음에 누가?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가 안 합니다. 확인해보면. 시도지사 이런 거 몰라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관여 안 하시더라고. 이건 법에 우리는 있는데 거기서는 몰라요. 자, 어찌됐든 보시면
자, 해빙기 진단에는 기본적으로 석축공역 그대로 나오죠. 세 가지. 그다음 교우비, 교량, 우물, 비상, 저수시설. 우기 진단에는 담하, 담장, 하수도. 그다음 월동 진단은 연중, 노습, 그죠? 수목보험까지. 근데 안전 진단은 전부 다 보시면 되고, 위생 진단은 저우, 저우어. 그다음 1년 분기에 하나씩, 연 2회. 이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지문 나오면 찾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해빙이 진단, 우기 진단, 월동이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계속 보시면 눈에 들어와요. 네. 자, 안전관리라는 기능. 그죠? 딱 보시죠. 자, 석수, 비상. 맞아요? 해빙기는 1년? 맞아요? 연일에? 그 다음, 담화. 우기 진단 맞아요? 얘가 우기 진단 맞아요? 얘네들아? 그죠? 이거 보세요. 해빙기 진단 얘네들 맞냐고요? 우기 진단 얘네들 맞냐고요? 요걸 한번 보셔요. 연일에. 수목, 월동기 얘네들 다 연일에죠? 근데, 네. 연중도숙 만나보죠. 그 다음 발전기는 얘는 매분기 맞나요? 그 다음 저우원은 위생진단은 뭐예요? 몇 년? 연이에. 어떤 게 틀려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되죠. 저우원은 위생진단은 연이에. 그죠? 자, 안전관리단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석축공병 해빙기는 뭐예요? 해빙기. 2, 3월에 연1회죠? 2, 3월에 연1회 맞네요. 시설물 안전관리 관리 수립 해야 되죠. 거기에는 주황 집중식 난방 시설이 있다. 그 다음에 관리지체는 연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맞아요? 반기죠, 반기. 반기 1회라 했잖아요. 월 1회는 어린오리 시설의 안전 점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전기 안전 점검도 반기 1회.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안전 점검도 반기 1회. 그죠? 시트법에서 얘기하는 전기 안전점검도 반기 1회. 어린오리 시설에는 월 1회. 그죠? 그래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책임자는 교육받아야죠.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얘기하는 몇 년? 1년에 2회 4시간. 그죠? 그죠? 받아야죠. 소방시설물 받아야죠. 여기 나오네요. 2년에 연 1회. 연 2회 4시간. 맞죠? 그렇게. 전체적인 것 가치는 없네요, 여러분들. 정한 문제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중간에 나오면 두 문제 나오고. 자, 다시 한번. 경비 업무 방문 대상자. 교육기관 연 2회 2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죠?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청장 한다 그랬죠? 방문교육하고 윤리교육을, 안전교육을 참. 윤리교육은 저기서죠. 거기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윤리교육. 거기서 하나 바뀐 거 있어요. 하나 바뀐 거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는, 이제는 전에는 입주자 대표회만 갔단 말이에요. 교육받으러. 입주자도 갈 수 있게끔 바꾸었어요. 그거 하나, 여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리교육 있죠. 입주자 대표회장, 대표들이 가서 받는 윤리교육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민들도 갈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요번에. 거기 여기 수록돼 있어요. 윤리교육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재 소방 유지 안전관리 실무 교육을 여기서 받으면 이쪽에 소방에서 받으면 이걸 받은 거로 본다는 거죠. 소방 쪽에서 여러분들 이제 안전관리자 선임되면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됩니다. 그럼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실무적으로 가서 받으면 대처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받으면 여기도 받은 거로 가름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화재 소방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관 교육을 받으면 여기 이수한 거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 교육은 예방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자, 2번이 틀렸겠죠? 자, 안전교육 대장. 누구? 방범이나 안전교육 대에서 누구냐? 책임자. 그죠?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상에 따라서 시설물별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받죠. 안전관리 책임자가 와서 받는 겁니다. 자, 네, 뭐 순서대로 쓰세요. 뭐죠? 이거는 뭐죠? 보호 안전점검. 담화 몇 층이죠? 예? 네? 보이세요? 예. 네. 기본적으로 앞에 거는 뭐예요? 공동주택법에서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16층 이상인데, 그죠? 16층 이상은 시특법의 유자격자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층 이하인데 30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유자격자가 점검하세요. 또 하나, C, D, E.
C, D, E 주택도 포함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서는 뭐 유자격자가 받더라. 유자격자 이제 나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문제상 일단 나올 수 있겠네. 관리주체는 뭐마다 안전점검 반기마다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자, 다만 나오네요.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 유자격자한테 안전점검 받으라는데 또 있죠. 15층에 30년 된 거 CDE 안전등급 받은 데는 이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책임 기술자.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아파트 안 오죠. 좋은 기술 가지고 아파트 안 오죠. 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보로서 교육받은 사람. 그래요? 직원. 그 다음에 뭐요? 뭐요? 예, 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그죠? 예,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 다음에 유지관리업자. 이렇게 이분 네 사람들한테 이분들은 취득법에 의해서 받아라. 그러면 이분 점검하면 안전점검 했죠? 이쪽에서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전기 안전점검을 가름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고 내용. 아까 얘기했네요. 그죠? 안전, 관리주체 안전점검하면 어떤 내용들을 보고하느냐. 그 얘기죠. 네 가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입주자 대표에 보고하고 입주자 대표에 이상이 생기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까지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 점검 대상 구조 설비.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치약의 정도, 그 다음에 발생 가능 위의 내용, 조치할 사항. 이런 것들 네 가지를 시장군수청장이 하고, 시장군수청장이 이걸 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책임자를 지정하죠. 공무원을 정해서 월 1회 점검하죠. 그분들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종, 2종 범위. 자, 아파트는 몇 종? 2종이에요. 그래서 1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안전 점검 안 해요. 자, 2종입니다. 2종. 자,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매년 뭐 해야 돼요? 뭐를 갖고 해야 돼? 돈, 예산. 2개월, 1개월 전에 예산 승인 받아야죠? 그렇잖아. 예산 승인 1개월 전에 받아야 되죠. 결산은 2개월 후에 하는 거죠. 그죠? 예산 받고, 주상복합은 공동물 것을 본다. 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고, 안전점검 가름한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하, 제외한다. 지하를 포함한다. 이건 지하도. 이건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하도 연면적을 포함한다. 둘 이상일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거죠.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 반경을 실시하며 안전점검 가름한다. 자, 뭐. 점검 경. 이거는 육안을 하는 거죠. 육안으로. 육안으로.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 그냥 보세요. 안전점검 이런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이 그런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가 오는 거죠. 자, 이거죠.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진단 같은 경우는 신설수거한 사람. 여기 예산을 잡아요. 16층 이상 되는 데는 이거를 해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등급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하여튼 요 예산 잡아요.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잡힙니다. 1년 예산에. 보통 이거 하는데.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자기네 아파트 등급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등급이 나와요. 그 등급에 따라서 예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할 때 그 해년, 전년도에 예산 잡아서 예를 집행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업자들이 와서 하는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자, 정의. 자, 시설물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설물 관리 정보 시스템. 그냥 보세요. 시설물 정보 관리 시스템이란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 전문기관 공단 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한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나올지 안 제가 그 그림을 가져올라도 안 가져왔어요. 일단은 FMS라고 해서 시설물 정보 FM이라고 등록하여 시설물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안전점검 부분은, 안전점검에는 뭐예요? 특별사항. 틀려요, 이게 틀렸어요, 지금. 틀렸어요. 정기, 안전점검. 정밀, 정기, 정밀, 점검. 자, 보세요. 여러분 교재.
어디 보냐면, 자, 여기 보세요. 215페이지. 215페이지 두 번째. 안전점검 보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이거 옛날 문제라래요. 자, 정기 안전점검. 정기가 들어갔어요. 정기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긴급점검은 우리가 요청했을 때. 긴급 안전점검. 앞에 안전점검이라는 게 옛날에 없어. 이렇게 나왔었어요. 긴급점검, 정기점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요번에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215페이지 보면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은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여기는 일종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긴급 안전점검. 이 네 가지. 네 가지. 다시 한번.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안전점검 다 들어가죠. 앞에 이제 정기, 정밀, 긴급이 들어가죠. 자, 요거 문제 좀 수정 좀 합니다. 자, 시특법에서 네 가지 부분. 됐죠? 자, 갑니다. 16번. 자, 실시주기. 나오겠죠? 자, 실시주기. 정밀. 여기 틀렸네요. 뭐예요? 정밀 안전점검이에요. 이거 틀렸죠?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밀 안전점검이에요. 자, 정밀 안전점검 뭐예요? 4, 3, 4, 3, 2, 3, 2, 1. 그죠? 요 등급 잘 보세요. 맞아요? A, B, C, D. 맞죠? 잘 보세요. 요거 지문으로 이렇게 딱 주관식 나오면 여러분 맞히셔야 돼. 이게 뭐라고요? 정밀. 정밀 안전점검이라고. 바뀌었다고, 이게. 정밀 안전점검. 용어 정리 다시 한 번. 용어 정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예. 다시 한번 보세요. 몇 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A, B, C. 저쪽에서는 C, D, E였죠? 그죠? 저쪽에서는 공용주부 C, D였잖아요. 여기서는 A, B, C. A, B, C. A, B, C, D. 4, 3, 2. 하나씩 빼면 되고. 잘 좀 보시면 되죠. 자, 16번, 17번. 숫자 쓰세요. 최초로 준공일 내면 몇 년 기준? 정밀 점검. 요것도 시면 좀, 자. 정밀 점검. 정밀 점검. 정밀 안전 점검이죠. 최초 실시되는 정밀 안전 점검은 최초. 신축 끝나고, 이제 승인 떨어지죠. 승인 떨어지고. 최초 입주했어요. 입주하고 나면 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등급 A, B, C, D 등급 받습니다. 왜냐면 3년마다 그 등급을 받아요. 진단 기간이 와서. 그럼 진단 기간에 오면 3년마다 하면 당연히 A 등급 안 줍니다. B 등급죠, B 등급. 그래서 여기서 A, B, C, D가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최초로 실시한 정밀 점검은 최초 우리가 아파트 입주했어요. 그리고 3년 있다가는 뭘 받는다고? 등급 받아요. 등급 A, B, C, D 등급 받는다. 거기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보통 이때는 B 등급 받아요. B 등급. A 등급 안 줍니다. 일부러. B 등급 주죠. B 등급 받고 진단과 10년 후 승인은 10년 지난 다음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급이 그때 바뀌겠죠. 그래서 A, B, C, D 바뀌면서 주기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먼저 설명드려서 이해 빠를 텐데 중간에 들어와서 최초의 아파트 입주하면 3년 후에 이제 등급을 받아요. 등급 받으면 거기에 따라 A, B, C, D, E로 나눠지는데 최초기 때는 거의 B 등급 받죠. B 등급 받으면 아까 이렇게 됐죠. 여기 비등급만 하면 3년 이래 받죠. 근데 그게 3년 이래 받다가 10년이 되면 1년 이래 받아서 이제 다시 등급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받을 때마다. 이해하시죠? 네, 고기 절차예요. 요걸 좀 실무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시특법이죠. 그죠?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아, 안전진단 필요 없죠. 정밀은. 이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자, 정기점검은 정기 안전점검이죠. 정기 안전점검, 반기 이래 맞죠? 네? 반기 이래 맞잖아요. 반기 이래. D 2등급 3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을 안전을 가름한다. 얘의 안전점검하고 얘의 점을 가름한다 그러죠. 서로. 간주된다 그랬으니까. 안전진단은 공단 실시할 수 있다. 하자 책임. 마지막에는 관리주체가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하자 책임 담보가 2년, 3년, 5년, 10년 있죠. 그때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관리 취급하면 안 돼요. 정밀진단의 의뢰를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보면 지문이 관리 취급에 집중한다 그러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정밀안전진단 매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증은 안전진단을 비상은 공사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주체는 연 1회가 아니죠? 반기래죠, 반기. 그죠? 여기서 첫 번 틀렸네요. 관리 주체는 16층 이상에는 이자들이 할 수 있죠. 교육받은 사람이나 소장이나 직원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수립은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죠. 발전기나 변전실. 그 다음에 속축 공병. 우기 진단은 몇 월? 네? 6월? 이 연 1회. 해빙기는? 2, 3월 1회. 방문교육은 연 2회에 4시간 맞고요. 그 다음에 소방설치 여기서 교육받으면 교육받음으로 본다. 그죠? 관리주체는 반기예요. 반기죠. 반기. 반기. 다시 한번 볼게요.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장 실시하고 16층 이상. 그 다음에 30년. 그죠? 그 다음에 CD. 그죠? 15년 이상 30년이죠. 한 사람은 관리를 배치해야 된다. 됐고. 자, 20번. 보수보강. 중대결함. 자, 관리주체는 통보만 받은 날로부터, 관리주체는 이러이러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2년. 2년 이내에 하고 완료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관리주체는 진단,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사항 통보 받았어요. 여기 지금 용어가 지금 조금 틀린데 진단 받았어요. 받으면 2년 이내에 그 결함의 조치를 착수해야 되고 특별한 사항 3년 안에 완료를 해야 된다. 요 지문 요건 아직 주관식으로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관리 주체는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년 안에 조치 착수를 해야 되고 3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설치 검사에 대한 내용. 관리 주체는 설치, 안전 검사 기간. 그죠? 전기. 설치 검사, 처음에 최초로 안전 기관에서 설치 검사 받았죠? 그럼 우리 인수하죠? 그럼 인수하면은 우리 전기 검사 해야 되죠? 몇 년마다? 2년마다. 그죠? 관리 주체는 설치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에 1번. 안전 검사 기간을 받는다. 요 이야기죠? 예, 2년에 1번.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정기검사 CABC 정기검사 시특법 가름한다. 보시면 반기에 1회 이상 가름한다. 법문안 그대로 가졌네요. 34조 가름한다. 안전관리 알파벳 이거는 그렇게 경미하죠. 경미에 C등급 그냥 보세요. 이거는 그 다음 용어 자 뭐죠 이거는 행위, 개선, 행위. 요주의 요술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양호, 요주의 요술이 이용 제한. 그죠? 한번 보세요. 아, 안전점검 진단. 아, 그러네요. 관리 주체. 이건 진단 기관이구나. 아, 저거구나. 안전점검. 어린오리터리에서 안전점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오리터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로부터 육안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이상이 생기면 진단으로 넘어가죠. 진단은 이제 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때 언제 몇 개월? 1개월 안에. 안전점검 결과를 했어요. 안전점검을 했는데 관리주체에서 어린오리시설 안전점검을 했더니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요주의 요술이 이용 제한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그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안에 안전진단 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안전검사 기간을 선정해야 된다. 1개월 안에. 관리 주체는 설치된 어린이시설 기능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때 이용 금지하고 1개월 이내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되죠. 안전진단을. 이게 더 좋아하겠네요. 1개월 안에입니다. 1개월 안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어떻게 되죠? 우리 아파트 어린이집은 3개월 누가? 관리 주체가? 아니죠. 누가? 사업 주체가.
기억하세요?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은 상별 안에 하죠? 그죠? 상별 안에. 예, 네, 계약하죠. 자, 관리 주체는 기재부터 몇 년간 보관하죠? 어린 놀이터는? 어린 놀이터. 성희롱. 3년이잖아요, 3년. 그죠? 그 다음에 전문검사. 급수간 전문검사도 3년이죠. 예, 네, 그거 새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 네. 근로계약서. 3년. 그죠? 예. 네. 관태는 5년. 관태 뭐예요? 관리비, 퇴직금은 5년. 그리고 또 10년짜리 하나 있어요, 10년짜리. 뭐예요? 국민연금, 보상, 일시 반환 보상. 10년, 새로 나왔어요. 그것도 여기 있어요. 10년, 이번에 모의고사 있어요, 여러분. 10년이에요. 미리 알려드렸어요. 10년. 국민연금 청구하는 거. 10년이에요. 그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자, 27번. 자, 여기도 안전관리자가 있겠죠? 그죠? 어린이 시설에도 안전교육 받으서 안전관리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되죠. 그리고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통보기관은 이제 전산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15일 안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 돼요. 전산상으로. 지금 다 전산상으로 되어 있어요. 안 하면 공문 달라요. 안전관리자 누구냐고.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도 30일 안에. 아, 15일짜리 학습할게요. 한번. 시간이 좀 있네. 15일짜리입니다. 15일짜리. 중앙분쟁위원회 15명이죠. 구제명령 소송 15. 이행강제금 안 냈어. 돈 안 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피해자야. 15일 동안 안 냈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죠. 15일. 연차유급은 15일 주어주고 퇴직급여는 예외상. 퇴직금 주는데 예외상이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4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안 주죠. 퇴직급여. 육아근로시간은 몇 시간?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해산했을 때는 15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도 마찬가지죠. 단체별도 신고해야 돼. 15일 안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무조건 15일. 여기나 똑같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적용자는 이거죠. 제외자하고 예외가 좀 차이 나는데 소정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고용보험 제외.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인도 누락된대. 누가? 사업 주체가 미등기가 누락됐을 때는 15일 이내에 관리 주체 인계해야 되죠. 관리 주체에게. 하자 보수 계획은 15일이죠. 하자 보수 계획 15일 안에 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하자 보증금 반환도 100분의 15. 기억나세요? 2, 3, 50. 네. 2, 3, 50. 기억나세요? 장기수선 계획 보시면 되고. 하자 분과위원회도 위원장표만 9명에서 15명. 분과위원회요. 하자 분과위원회 9명, 15명. 그 다음에 세대간은 아까 나오죠? 15. 그죠? 15. 그 다음에 보안등은 어디 나와요? 50m에 기본 15m 이상 도로에 양쪽으로 50m 나오고 신제품 요건 뭐 15년, 15일 안에 승강기 정밀안전점검은 15년 지난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을 승강기 받죠. 15년 지난 다음에 옥외 소음관리 요거는 뭐 유리가 15cm이다. 어린이터 안전들로 나오네 금방. 15. 어린이터 안전관리 등록자는 전산에다 15일. 요거 넣어보시면 돼요. 자, 안전교육 유효기간 정밀안전점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안전점검 항목 요거죠. 연결 상태 기억나죠. 노후 변형 청결 보고사항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고사항 아니고 기타 요거죠. 안전수칙 표시 상태 파손 상태죠. 위험을 요거죠. 다시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표시 상태 그 다음에 파손 위험물 존재 사항 요것들이죠. 요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진단 관리 주체는 월 하죠? 안전점검? 그 다음에 이상이 생겼어요. 안전점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1개월 이내에 진단 신청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감독기관장에게 하고 서류는 몇 년? 3년, 어린이는 3년. 그 다음에 판단했을 때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누가? 장이. 왜?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죠. 여기 반드시 보험 8천만 원 이상 들어요. 8천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8천만 원 이상 들으라고 돼 있어 법에. 자, 3년간 보관하고 안정관리 설명서 인도받는다 3개월 이내. 이거는 그 다음에 문장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인도받은 3개월 이내, 변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은 3년, 2년, 여기 뭐예요? 3년 이내 4시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통보받은 거 15일 이내 등록하라는 이거 맞는 거고, 4번은 아니요, 4번은 2년에 이내 4시간이죠. 똑같죠. 그래서 어린옷이 2년에 한 번씩 꼭 받습니다. 자, 보험 가입은 아까 얘기했죠. 30일. 인도하고 나서 설치 검사 받았죠? 바로 들어야 돼. 그 사이에, 요거 안 들은 사이에, 안 들은 사이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요? 그래서 요때는 바로 오자마자 바로 들어요. 바로. 근데 법상으로는 30일 이내에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쉬는 분들 바로 들죠. 그게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되고, 30일 이내에. 자, 과태료 벌칙. 과태료 벌칙. 과태료는 11. 뭐, 설치 검사 정견 받지 않거나 이용 제한, 이용한 사람, 불합격한 거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 1천만 원 과태료는 징역이 포함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그 문제풀이 진행할게요.